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뉴스에 댓글을 전하는 대나치아 댓글 뉴스 개기자 황영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인두암 투병 중인 배우 김우빈 씨 소식이네요. 건강해진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김우빈 씨는 지난 12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조인성과 참석해 화면에 잡혔는데요.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난 18일 김포국제공항에서 배우 조인성, 배성호, 이광수, 도경수 두가 함께 일본 휴가를 다녀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빠른 복귀보다 건강이 우선, 마음 급하게 먹지 마세요. 말로만 듣던 불교 오빠,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신민아 씨 참 마음 예쁜 것 같아서 좋은 사랑하세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복귀 안 해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살이 너무 빠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존잘이라는 댓글이 달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극소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김우빈 씨 빨리 건강해지세요. 이번에는 이민호 말고 우빈 씨한테 갈게요 라고 아이디 상속자 박신혜 님께서 달아주셨고요. 빨리 건강해져서 나랑 쌍둥이 영화 찍어요 라고 아이디 탑 최승현 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김우빈 씨 건강해지시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워너원 출신의 독보적인 감성 보컬 김재현 씨가 1집 미니앨범을 발표했습니다. 1집 미니앨범 이 어나더는요 총 6개의 수록곡이 담겨져 있는데요. 타이틀곡 안녕하세요를 비롯해 그렇게 널, 마이스타, 블로우미, 디자이너, 랄라까지 총 6개가 수록곡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노래 다 좋은 것 같아서 완전 기대 중. 역시 음악 천재 김재환. 감미로운 보컬로 담아낸 트렌디한 트랙이 김재환의 감성과 음악 세계를 엿보게 한다. 김재환의 전곡 작곡 및 수록곡 4곡 작사 참여 대단하다. 김재환의 빛이 나는 솔로 활동 기대할게요. 발라드 위주로 할 줄 알았는데 장르가 다양해서 놀랬습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극소수의 댓글이 더 달려 있었습니다. 노래 잘하지만 넌 랩을 해야 돼. 나랑 듀엣이나 하자 라고 아이디 강다님께서 달아주셨고요. 솔로곡 대박날 것 같은데 대박나도 우리랑 같이 할 거지 라고 아이디 원어원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김재환 이 집 들어보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큰일 났습니다. 빌보드 1등 갈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싱글레리티 뮤직비디오가 1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이 싱글레리티는요 방탄소년단 멤버 B의 솔로곡으로 지난 5월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 앨범이고요. 싱글레리티 뮤직비디오는요 지난 19일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BTS는요 이미 7억 뷰를 넘긴 DNA 뮤직비디오와 불타오르네 테이크 러브 5억 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K-POP 역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하나 빼먹었네요. 솔로곡 최단기간 1억 뷰 이게 중요한 건데 전 세계가 알아본 명곡입니다. 죽기 전에 들어야 할 명곡 너의 음악과 감성을 정말 사랑해. BTS B는요 표정 연기 정말 뮤지컬을 보는 듯 B의 싱글레이티로 힘든 시간을 버텼습니다. 고마워요 라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이 또 달렸습니다. 1억 뷰라고? 겨우 1억 뷰? 7억 뷰는 돼야지 라고 아이디 DNA님께서 달아주셨고요. 1억 뷰 될 줄도 알았고 또 뷰가 잘 될 줄 알았다 라고 아이디 방시영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솔로 뮤직비디오 1억 뷰 이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전 힘들게 했어요 라고 아이디 싸이님께서도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이 B의 솔로곡 1억 뷰 달성 저는 이거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요. 77억 뷰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이에요. 77억 뷰 돼야 됩니다. 전 세계가 모두 다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